그러면은 시작으로 90 갑시다. 90 맞죠? 네. 정신 차리셨죠? 네. 네. 정신 차리셨죠? 정신 맞죠? 네. 아, 이 얘기 하지 마세요. 아니, 안 된다니까. 자, 반갑습니다. 저는 꼭TV 꼭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꼭TV가 초창기 때부터 다양한 너프건, 다양한 컨텐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한 너프건을 쏘면서 그런 행사도 여러 번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근 2년 동안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아주 그냥 초창기 때부터 함께 해왔던 우리 꾹꾹이 여러분들, 우리 꾹꾹이 여러분들, 초등학생 꾹꾹이 여러분들이었는데 갑자기 중학생이 돼버렸어. 중학생이었던 꾹꾹이들이 고등학생이 돼버렸어. 고등학생이었던 꾹꾹이들은 이제 성인이 되어버렸어. 아이만 먹게 했어 아주 그냥. 근데 이제 코로나 규제가 어느 정도 풀리고 있지 않습니까? 잘 있었니 얘들아? 어? 어? 잘 있었어? 올 5일에 드디어 직접 만나서 너프건도 쏘고 이렇게 놀 수 있는 행사를 해즈브로 코리아와 함께 고향 스타필드에서 진행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혹시나 그날에 갑자기 아버지가 출장을 가셔서 못 가게 돼, 아니면 내 몸이 갑자기 막 이렇게 아파, 그래서 이렇게 못 오시는 분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그냥 고민만 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 해즈볼에 코리아 그냥 천달러 가가지고 혜택 좀 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 콩콩물이라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 자, 그럼 가시시. 구독 좋아요 띵끝. 자, 여러분들, 이국TV가 해즈브로 코리아 본사에 쳐들어가기 위해서 본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가가지고 아주 그냥 거의 무료 수준으로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형님, 거기 아니에요. 경찰서. 꼬고리. 와우, 이 로고 보니까 아주 그냥 신분이 완전 블렁블렁하네. 오늘 긴장해서가 아니고. 오, 입구구만 여기가. 여봐, 꼭TV가 왔다. 오늘 네고 하러 왔습니다. 답답해 안 계셔가지고. 제가 얘기해요! 제가 이 사람을. 아, 그래요? 유명하지 않아?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니, 여기 직원들 설날이나 이럴 때 네. 명절 보너스 같은 거 나가야 되나? 장난감으로 할인 같은 건 안 해주세요? 직원들 55%? 오케이, 일단 55% 이상은. 아, 왜요? 아, 왜요? 오늘 담당자님이십니까? 아, 네, 제가 세이즈 담당자입니다. 여기 바로 시작하시죠. 아니, 저 잠시만 여기서 기다리고 계시면 얘기 좀 나눠. 아, 준비가 필요하다. 마음의 준비도 좀 필요하다. 아, 알겠습니다. 아무도 없죠? 응? 어? 아무도 없죠? 기선제압은 잘 하신 것 같으세요? 좀 이긴 것 같지 않아요? 전 잘 모르겠어. 아니, 장난감이나 좀 구경하고 있죠? 갖고 싶은 게 너무 많다. 이것도 내가 리뷰했던 거 아니야, 이거? 이것도 내가 리뷰했던 거고. 이거 우리 리뷰했던 거구나. 오늘 좀 이따 하나 달라고 해야 돼. 무릎 꿇으면 주지 않겠어요? 그럼 주머니에 넣어. 어떡한 아니에요, 오늘? 자기긴가? 담당자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제가 세일즈팀 담당자입니다. 건조해서 직설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프 아주 큼지막하게 세일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큼지막하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어쩐지 너프 코너에 아이들이 없어 그냥 횡이하다고요. 이거는 직무욕이 아닙니까? 그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이제 곧 있으면 5월 5일 무슨 날입니까? 어린이날. 그때 우리 어린 친구들이 여기저기 집에서도 쏘고 이렇게 막 친구들과 이렇게 막 낙낙하면서 쏘고 이런 모습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아, 저희가 바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린 친구들 혜택 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강남 가게 가면은 어머니한테 하나 사달라고 그러면 이게 미안해서 애들이 말을 못한다고. 이거 왜 그러냐? 비싸니까. 맞아, 하나 사줄 수 있어. 근데 두 개는 못 사. 왜? 비싸니까. 그러니까 이거 좀 뭔가 혜택을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안 그래도 그래서 저희가 마케팅팀이랑도 같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너프 서바이벌을. 맞습니다. 아, 그거 좋은 혜택 맞아요. 아니, 전국에 있는 그 꼬마 어린 친구들이 다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한테도 뭔가 이게 좀 줘야 이 친구들이 이게 안성운한 거 아닙니까? 맞죠? 네, 맞습니다. 맞죠? 네, 정신 차리셨죠? 네, 네. 정신 차리셨죠? 정신 바짝 드네요. 그러면 혹시 좀 어떤 이벤트를. 그러면 일단 지금 요즘에 좀 잘 나가는 제품 있습니까? 클립 제품이 요즘에 좀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아, 이거 제가 알죠. 이거 제가 열심히 찍었습니다. 제가 이거 그냥 뭐 이런 뺑글뺑글 돌리면서 얼마나 열심히 썼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일단 시작으로 요 제품 우리 좀 할인해 주는 거 어떨까요? 할인이라고 하시면 이제 제 권한이. 아니, 그러니까 아예 먼저 얘기를 해 주셔야 제가 거기를 이렇게 좀 할 거 아닙니까? 어디까지 해 줄 수 있어요? 어디까지? 20% 추가 할인. 촬영 접어. 다 치워. 다 치워. 20%는 괜찮아. 저 X샷 팔고 있더라고요, 그거. 잔뜩 할인한다고. 그거 싹 다 사서 우리 구독 우리 꾹꾹 여러분들 다 한번 논하죠. 그 여러 가지 비즈니스적으로 봤을 때 알죠. 무조건 적자가 안 나야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자, 얼토당토 않는 얘기는 안 합니다. 90 갑시다, 90. 제 권한. 이 사람이 보고 해야 되는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위 사람 데리고 오세요. 아, 저 논의를 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찡긋. 누구신데 또 여기 이 자리에 오셨고? 윗사람 되는 사람이고요. 저는 해즈브로 코리아에서 마케팅을 전체 총괄하고 있는 정은진이라고 합니다. 총괄이? 제가 몰라뵙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이 얘기하는데 좀 대화가 안 돼요. 지금 답답합니다. 아무래도 결정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조금 이제 할인을. 일단 꽁님도 오시고 했으니까 저희가 정말 어린이날이고 하니까 50% 어떨까요? 짜다. 어우, 짠조름해. 혹시 바다 쪽에서 태어나신 거? 50%는 뭔가 조금 애매해요. 싼 거 같지도 않고, 뭐 또 비싼 거 같지도 않고, 좀 애매합니다. 80 가시죠, 80. 이게 될 만한. 아니요, 아니요! 저쪽 보지 마세요! 아, 그럼 꽁님, 저희가 대신 할인 행사를 크게 진행을 할 테니까. 네이버 라이브 커머스에 출연해주시는 조건으로 최선으로 60% 가겠습니다. 더 애매한 숫자가 60% 안 되고 70% 제 거까지는 좀 하겠습니다. 한숨 쉬지. 아,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안 된다니까! 아니, 그러면 좀 결정하기 힘드시면, 너프 이거 대결하셔가지고, 제가 이기면 70% 가야죠, 10%. 직원분들이 이기시면 60% 가고, 어떠세요? 콜! 그러면 저도 콜이고 대신 저는 잘 못 쏘니까 저희 내부에 또 스나이퍼를 둔다. 그분과 대결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골이 오셔서미가 너품 갖고 가셨어? 저는 어떤 총으로도 잘 쏘기 때문에 들고 계신 총 쏘시고 주시면 제가 이런 사람들이 지더라고. 아, 여러분들 저만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금 어떤 조건 걸리는 거 아시죠? 어떤 조건 걸리는지. 아, 저는 뭐 제 생각은 하지 않고 봤기 때문에 조건 같은 거는 뭐 또 괜찮을까 모르겠는데 약간 이사님 아까. 자, 일단은 규칙은 간단합니다. 저기에 지금 너프 다트 하나 세워놨습니다. 네. 각자 자기 거 맞추시면 돼요. 네네. 그럼 몇 발 안에 맞추는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같은데. 아, 먼저 쏘십시오. 형님 먼저 쏘십시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아, 잡았다. 자연스럽게 잡았다. 제가 먼저 쏘도 뭐 형님 네. 말씀 안 하신 거 같죠? 네, 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자, 두 번째 발. 기동보단, 기동보단. 세 번째 발. 자, 네 번째 발. 열일하겠습니다. 아! 다섯 번째 발! 아, 야! 오, 아까웠어! 이번엔 좀 아까웠어요! 오케이. 총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아, 하세요! 빨리 맞추세요! 아! 이거 내가 이게 맞아요! 아, 이거 분명히 바람 불어가지고 떨어진 거야.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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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아, 이거 반숙 좀 보다. 싹싹싹. 제발 맞춰요, 이제. 언제까지 할 거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저! 일곱 발째 했었습니다. 오케이. 나 저 소리 나. 보세요. 팔꿈치. 아, 눈살 보여? 팔꿈치 굳은 원래. 자, 쏠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원래 0.4개 말죠? 아, 0.4개. 하! 개무장! 개무장! 아, 오케이, 네 번째 발. 아, 제가 이길 거 어떻게 해요? 자, 오케이. 이제 진짜 왔다. 라이오! 제가 이겨서 너도 불릴 70%가 할인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사님. 제가 졌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딱 그냥 쬐끔한 거. 또 이거 할인하는데 저 사이드 좀 할인 뭐 좀 들어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신제품들 있잖아. 이거 얼마나 귀여운데. 이거 귀엽다는 친구 댓글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면 형님 라이브 커머스 나오신다는 조건으로 생방송 할 때만 추가로. 아, 조금 더 이사님! 이사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러면 차라리 커머스 진행하는 동안 전 상품 3만원 구매 시 추가 10% 할인이랑 네. 선고객 1,000원 알림 1,000원 쿠폰 전원 발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 뭐가 또 필요했어? 잠깐만, 이게 근데 될 것 같거든요. 좀만 더 얘기하면. 아! 근데 좀 하나 문제점이 있더라고. 이건 진짜 불편사항이에요. 너 부분 이제 쏘면은 이제 이사 갈 때 발견한다고. 이게 어린 친구들이 다트가 좀 너무 좀 덜 들어있어가지고 좀 줄 수 없을까? 어리석은 5월은 어린이날 우리는 다트를 원한다. 그러면 꽁님이 라이브 커머스를 출연하시는 동안만 저희가 너프 신제품 구매 시에 네. 다트 75세트 함께 증정하는 걸로 각 500개 한정으로만. 오케이! 담배장님 괜찮으시죠? 두통 괜찮으시죠? 저 멘탈 녹으신 거 아니에요? 저는 이만 나가봐야 되겠어요. 예, 오케이, 오케이. 코골이.
꼬고리. 자, 이렇게 국TV가 계약을 따냈습니다. 된거 맞죠? 이거 정확하게 된거 맞죠? 계약서 된거 맞죠? 도장 찍으셨죠? 네, 맞습니다. 빨리 가!